무더운 여름 기력을 되찾아주는 보양식을 챙겨 드실 텐데요. 이렇게 따로 보양식을 챙기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삼계탕을 나누는 뜻깊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가운 빗소리와 함께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피어납니다. 초복을 맞아 진행된 사랑의 삼계탕 나눔 잔치에서 들리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입니다. 비록 천막 간이식당이지만 오랜만에 보양식으로 어르신들은 잃었던 기운을 되찾은 느낌입니다. 아이 너무너무 감사하시지요. 이렇게 그냥 힘들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하시느라고 대단하시지요.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사랑의 삼계탕 나눔 잔치. 같은 날 전국 10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나눔을 실천한 지꼭 10년이 되는 만큼 더 많은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들이, 홀몸노인들이 125만 명이 살고 계시는데 125만 마리의 삼계탕이 준비돼서 125만 명의 홀몸노인들한테 대접하고 싶은데요. 좀 그런 국가적인 이벤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봉사에 기꺼이 동참한 이응세 축구 감독. 매년 삼계탕 나눔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봉사를 통해 섬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초복이라 이렇게 정말 많은 어르신네들한테 대접하는 걸 보면서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많이 체험하고 느낍니다. 지난 13일 초복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사랑의 삼계탕 나눔 잔치. 올해는 전국적으로 약 1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